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아주 인기입니다. 저희 부부는 2주 정도 되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그 지난 1년간 제일 재미있었던 한국 드라마 한 편이나 두 편을 이렇게 몰아보기를 하거든요. 본방으로 보게 되면 다음 편을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는 것도 귀찮고 또 외국 생활하면서 한국 드라마 찾아보기도 번거롭게 해서 1년에 한번 그렇게 몰아보기를 택한 겁니다. 하지만 이민원 오후로 우리나라 드라마로선 처음으로 부부의 세계를 방영에 맞춰 따박따박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또 재택근무 2주 차거든요. 그러니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지난 4편부터 드디어 김희애의 복수가 시작됐죠. 김희애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 준비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장면은 마치 전 국민에게 배우자 외도 대처법을 교육시킨 것과 아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드라마 속에는 언제나 과장이 숨어 있는 법. 그것이 사실인 양 덥석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에서 그 자식만 깨끗이 도려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궁금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애, 그러니까 부부의 세계에서는 지선우죠. 배신감에 휩싸인 지선우는 변호사와 대화 중에 선언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내 내 집, 집, 내 인생, 뭐가 내 됐든 인생. 내것 중에 어떤 것도 뭐가 손해볼 수 됐든 내 없어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이태호, 절대 손을 볼그수 자식만 없어요. 내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낼 겁니다. 이태호, 그 자식만 내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낼 겁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대 배우자가 갖게 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일 겁니다. 100% 공감을 불러내는 배우의 이런 대사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내 것이냐 아주 깊숙이 몰입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희애의 통쾌한 대사처럼 실제로 내 모든 것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자식만 내 인생에서 도려낼 수 있을지는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현실 세계에서 말이죠. 좀 김이 빠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남편이 다 두고 몸만 나갈 테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는 경우뿐입니다. 내 연녀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아내는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버팁니다. 이럴 때 아내를 설득하다 남편은 재산 분할도 받지 않고 자녀 면접 교섭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협의 이혼 합의서를 쓰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죠. 남편이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항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기를 이런 남편은 아주 드물게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혼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재산 분할 문제는 이혼 합의가 되면 다시 번복되진 않지만 자녀 면접 교섭권은 이혼 후에 남편이 소송을 한다면 다시 인정해 줘야 합니다. 당연하죠. 부부의 연을 끊는다고 하는 것이 부자지간에 또는 부녀지간의 관계까지 끊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엄마 아빠를 모두 만나면서 자라는 게 훨씬 좋죠. 이렇게 배우자가 자녀를 만나겠다고 한다면 한 달에 두 번,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일주일씩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면접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녀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을 제외하면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죠. 위자료와 재산 분할입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와 같은 그 상황이라면 아내는 불륜 당사자인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액수는 남편에게 3천만 원, 내연녀에게 2천만 원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편에 속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생각보다 별로 얼마 안 되죠. 저돈 가지고는 이혼해서 인생을 바꿀 수 없죠. 그렇기에 모두 다 재산 분할에 더 목숨을 겁니다. 재산 분할은 불륜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각자의 기호에 따라 다르게 배분된다고 해요. 불륜을 남편이 저질렀다고 해서 재산 분할에 아내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또 거기서 더 많은 것을 갖고 그렇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배우자의 불륜과 관련해서 내가 입은 피해는 위자료로 다 계산해서 털어내고 그 다음은 불륜과 관계없이 부부가 서로 갈라서게 되는 거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형성되기까지 누가 얼만큼 기여했는지를 따라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륜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부부의 세계 드라마 속 지선우, 이태호 부부의 경우 의사인 아내가 훨씬 수입이 많죠. 남편은 거의 아내의 수입에 의존해 사는 형편입니다. 하고 기미의 바람처럼 도려내듯이 남편만 내쫓을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남편이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은 변변치 않은 거의 백수다시피 하잖아요. 그리고 의사인 아내가 전부 다 벌었다 해도 이혼할 때는 7대 3 정도로 나눠 갖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8대 2까지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흔치 않아요. 이것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해주는 현실이에요. 그 자식만 싹 도려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에서만 대리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자고요. 변호사는 기미에게 승리의 기술을 알려줍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혼엔 보완이 전략이에요. 이혼은 절대 보완의 남편이 전략이에요. 눈치채기 해선 안 됩니다. 절대 남편이 감정 조절을 눈치채기 잘 해서는 안 됩니다. 하셔야 해요. 감정 조절 잘 하세요. 제대로 속이는 제대로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성적 관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건 게임 끝입니다. 변호사 조언대로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티를 내서는 안될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 불륜 커플들은 더 교묘하게 만남을 이어갈 테니 말입니다. 그러면 더 찾기가 힘들죠. 드라마 속 변호사의 조언과 달리 배우자의 성적 관계 증거를 확보한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외도의 증거는 위자료 산정에서만 영향을 미칠 뿐이고 진짜 큰 덩어리인 재산 분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많이 받아봤자 남편에게서 3천만 원, 내연녀에게서 2천만 원 해서 도합 5천만 원이니까 이걸로 게임이 끝났다고 할순 없겠죠. 더불어서 드라마 속 변호사는 흥신소의 증거 수집을 의뢰하지 말 것과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것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드라마 속 변호사 말이 맞아요. 흥신소에게 증거 수집을 의뢰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얻은 사진이나 녹음 파일, 이런 증거들은 실제로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낮에 회사에 묶여 있고 밖으로 나도는 그 불륜 남녀들에 대한 그 증거를 도대체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느냐? 흥신소처럼 타인의 사생활 조사를 직업으로 삼고 있지 않은 사람의 도움을 일시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수집하게 되는 증거는 인정되니까요. 그럼 이런 사람이 누구일 수 있을까요? 아이, 친구나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도와주면서 수고비로 돈을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도 다만 이런 경우에라도 위치 추적기, 도청 장치, 또 웹사이트나 SNS를 해킹한다든지 본인의 동의 없이 아이디 사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막상 일이 닥치면 급한 마음에 그 전문가를 찾죠. 흥신소 말입니다. 그러다가 간혹 질 나쁜 흥신소를 만나게 되면 양쪽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협박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혹을 떼려다가 혹 붙이는 꼴입니다. 외도하는 남편 뒷조사해 달랬더니 남편에게 가서 일을 알리겠다고 의뢰인을 대래 협박하고 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또 남편에게 접근해서 네 아내가 너 불륜을 뒷조사해 달랜다. 그거 없다고 할 테니까 우리한테 돈을 다오. 뭐 이렇게 역제안을 해서 남편에게도 돈을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증거를 잡고 싶다 하더라도 흥신소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게 깨끗합니다. 생각을 싹 지워버리세요. Like a Hellcat. 많은 분들이 김희애의 시원한 복수를 기대하며 다음 편이 방송되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통쾌한 복수를 하기에는 장벽들이 너무 많아요. 에이, 오늘은 드라마 속 복수가 현실에는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대리만족하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이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